우리는 어렸을 때 가난했었다. 가난했고 배고팠다.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 원없이 먹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다. 배고프지 않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발적 배고픔. 배 고플 때 먹는다. 참. 배 부를 때 먹는다. 퀘션마크. 추울 때 옷 많이 입는다. 따스해도 옷 많이 입는다. 거짓. 적게 입는다. 참. 더울 때 옷 얇게 입는다. 추워도 옷 얇게 입는다. 거짓. 두텁게 입는다. 참. 조건이 변하면 결과도 변해야 한다. 그게 참이다. 잘 먹고 잘 살 때 최고 음식은 음식 예절은 자발적 배고픔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이기 때문이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먹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지식 깨달음이다. 자발적 배고픔도 변화해서 창조적 지식으로 가고 창조적 지식을 통해서 깨달은 인생이 된다. 우리가 지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모두가 쌀밥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 나이가 60이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명절 때나 그때나 쌀밥을 먹었습니다. 조밥, 보리밥, 고구마 이렇게 먹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모두 쌀값이 싸서 난립니다. 누구든 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먹는데 여전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는데 배가 고프면 먹는 것이지 배가 불러도 먹고 또 불러도 먹고 야채 먹고 뭐 여러 개 여러 가지 밥을 먹습니다. 우리 그 로마 시대 때 잘 사는 어떤 곳은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랬다고들 합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 시대처럼 하지는 않지만 오직 먹고 또 먹고 또 먹습니다.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먹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저녁을 먹고 또 밤에 통닭을 시켜서 먹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먹기만 합니다. 자, 최고의 음식의 예절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먹는 것일까요? 남들이 다 먹는데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다고 자랑한다고 그것이 음식에 대한 애절일까요? 우리가 음식에 대한 참은 뭘까요? 배가 부르면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충분히 배불려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또 아직도 여전히 배가 고플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보편적인 삶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배가 고프지 않는 참은 자발적 배고픔입니다. 이 자발적 배고픔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발적 배고픔은 먹는 것으로부터 계속 먹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라 자발적 배고픔을 통해서 창조적 지식으로의 변화입니다. 이래는 먹는 것으로부터 먹는 즐거움이 아닌 깨달음, 아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배고픔은 음식에 대한 애입니다. 충분히 먹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는 먹는 것이 아닌 자발적 배고픔을 통해서 창조적 지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고 창조적 지식을 통해서 깨달은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먹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지식의 깨달음이 답이고 참입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모두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먹는 예절이 아닙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자발적 배고픔이 최고의 먹는 애절이고 최고의 먹는 애절은 창조적 지식으로 변화되고 창조적 지식은 깨달은 인생으로 살아서 깨달은 인생은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창조적 지식으로 그래서 내면이 텅 비어서 그곳에 의로운 영혼이 거해서 이 세상을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며 이웃을 참 사랑하며 사는
강한 창조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우러운 영혼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음식에 대한 애절입니다. 감사합니다.